HBS PFL7, PFL7P 업데이트 진행 방법, 안드로이드. 구글 어시스턴트 설정하기. 헤드셋을 업데이트하려면 구글 어시스턴트 앱을 설치한 후 구글 어시스턴트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과 헤드셋을 연결한 후 화면에 표시된 구글 어시스턴트 설정 알림 팝업 메시지를 눌러 설정을 진행하세요. 알림 팝업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홈 버튼을 길게 눌러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헤드폰 설정 완료를 눌러 설정을 진행하세요. 다음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설정을 진행하세요. 완료 버튼을 눌러 구글 어시스턴트 설정을 완료하세요. 헤드셋 업데이트. 최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휴대폰 화면에 업데이트 알림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알림 팝업 메시지를 누르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고 제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업데이트 메시지가 사라져도 구글 어시스턴트의 프로필, 설정, 어시스턴트 기기, 펌웨어 버전 항목을 눌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휴대폰과 헤드셋이 다시 연결됩니다.